지금 드시고 계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 1위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고요. 2위가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제품이 종합 영양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비타민C나 비타민D 혹은 칼슘제 이렇게 단일 제품일 수 있어서 사실상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제품 1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등은 뭘까요? 오메가3? 아니고요. 3등은 홍삼. 의외죠? 오메가3는 5등이고요. 많이 드시는 밀크시3 7등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게요. 물론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제품을 고르시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게 좋다. 아니다. 식후에 먹는 게 좋다. 이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유산균 먹고 눕지 않기. 제가 상담해보면요. 유산균을 공복에 먹어야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을 드시고 다시 누우시는 분, 점심에 유산균 드시고 습관적으로 낮잠 주무시는 분,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렇게 유산균을 드시고 2시간 이내에 눕잖아요. 유산균들이 장으로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유산균들이 살아있을 때 되도록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누워있으면 아예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산균 드신 후 2시간 동안은 눕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요, 유산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입니다. 달고 짠 거, 뭐 인스턴트 이런 음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산균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따뜻한 음식, 뜨거운 음식입니다. 제가 유산균의 최대의 적은 습기와 온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산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최대의 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뭐 위산 분비가 적은 공복에 먹어야 된다, 위산이 음식과 섞이는 식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건데요. 사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유산균들이 산에는 잘 견디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도와 습기에는 유산균들이 쥐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 유산균 드신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아침 식사 드실 때 따뜻한 밥과 국 드시죠? 아침에 출근길에 혹은 집에서 뜨거운 커피 한잔 드시죠? 그렇게 드시면 유산균들한테는 좋지 않겠고요. 나는 그래서 식후에 유산균 먹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죠? 점심에 순댓국,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뜨끈하게 드시고 유산균 드시죠? 이 역시 유산균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유산균을 드시기 전으로 2시간 동안은 따뜻한 음식,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멀리 하셔야 하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린 눕지 않기도 효과적이지만요,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 두 번째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자,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닥치고 냉장 보관. 요즘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제품들이 많아졌는데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무조건 냉장 보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판매업체에 물어보니까요, 실온 보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는데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건요, 판매업체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저희 업계에 이렇게 유산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제품을 만들고 파는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개봉을 하던 안 하던 유산균은 무조건 냉장 보관이 훨씬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는 냉장고 안의 습기로부터 유산균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인데 스틱포 제품, 알루알루 포장 제품, 그리고 유산균 전용 용기 제품들은요, 포장이 습기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고요. 그 이외 나머지 제품들은 개봉 전에는 당연히 냉장 보관이 좋고요,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하면서 빠르게 드시거나 가능하시다면 락앤락 같은 것에 제품을 실리카 가게가 함께 옮겨 담으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냉동 보관하시면 안 돼요. 유산균 다 죽습니다. 제품화된 유산균들은 동면 상태거든요. 냉동실에서는 동면 상태에서 동사 상태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높이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 프로 프리 같이 먹기.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죠.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고르면 굳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기가 힘들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신바이오틱스라면서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간 유산균 제품들은요, 제품 속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 대부분이 매우 미량이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실 거면
프리바이오틱스 전용 제품을 드시던지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프락토올리고당 한두 티스푼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추천은 고정 댓글이나 건기남.com 참고해 주시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크게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있는데 저는 유해균 억제 능력이 훨씬 탁월한 비피더스균을 더 추천드린다는 거 다 아시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